한여름 불을 쓰며 요리하다 보면 더워서 더 힘들고 입맛도 없어지지 않나요? 입맛도 사라져 먹는 둥 마는 둥. 그렇다고 매번 외식이나 배달시켜 먹을 수도 없고 간단 면요리도 많이 해드셨죠? 이제 밥이 땡기지 않나요? 오늘은 입맛도 살리면서 든든하지만 간단하게 먹는 참치 마요 꼬막김밥 준비했어요. 더운데 불도 칼도 쓰지 말자고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세 가지 재료만으로도 너무 맛있는 김밥 만드는 팁 얻어가세요. 소스 따로 만들 필요도 없는 이 김밥 너무 맛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재료를 깨끗하게 세척해 주고 먼저 오이부터 채 썰어요. 저는 칼질이 서툴러서 주로 채칼을 사용한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정하게 썰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물론 단점은 있어요. 완성된 오이에 소금, 설탕, 식초 1:1:1로 초조림해 두세요. 당근은 딱딱해서 포크로 고정했어요. 항상 손조심하시고요. 가장 큰 단점이 채칼에 자꾸 껴서 버퍼링이 많아요. 오래 걸리고 답답하실까봐 편집했어요. 여러분은 빠르게 시청하세요. 단점이 궁금하신 분은 맨 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칼보다 편해서 자주 사용해요. 당근도 소금, 설탕, 식초 넣고 잘 섞어주세요. 집에 굴러다니는 참치 있으시죠? 참치는 조심히 따고 뚜껑으로 꾹 눌러서 기름을 짜주세요. 마요네즈를 넉넉하게 섞어주고 오이와 당근을 한 번씩 뒤집어주세요. 다음에 소금 참깨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서 소금이 한쪽으로 뭉치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오이와 당근은 물기를 빼주고 푹 짜준 다음 당근의 홀그레드 머스타드 소스 따로 필요 없는 이유랍니다. 김밥김을 써야 밀도가 높아 덜 씻어져요. 윗부분을 남기고 밥을 얇게 골고루 펴주세요. 서로 달라붙지 않게 넉넉하게 띄워주세요. 김밥 재료 3가지 오이와 당근은 넉넉히 넣어주고 이렇게 잡고 땡기면서 돌돌 말아주세요. 터지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국물이 있으면 잘 터지게 돼요. 칼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김밥 한 번씩 잘랐습니다. 이렇게 완성됐어요. 맛있겠죠? 오이와 당근이 아삭아삭 살아있어서 맛있어요. 이번에는 얇은 꼬막김밥. 물 최대한 조금만 넣어주세요. 세 가지 재료 넣고 잡고 꼭꼭 눌러가며 말아주세요. 터지더라도 진행해주세요. 그래서 오이, 당근, 참치 잘 짜주는 게 중요하긴 해요. 터진 거는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국물이 있어서 따로 뭘 안 해도 잘 붙습니다. 지금까지 불 없이 세 가지 재료만으로도 맛있는 꼬막김밥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김밥 에피소드도 궁금해요. 댓글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팁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잊지 마세요.